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 네, 안녕하세요. 허구경래 TV의 차구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 물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주주로 적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3일 업계에 따르면은요, 금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 뭐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이거 뭐 몇 번이나 나오는 문장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최대 주주 중 최대 출자자 1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요, 심사를 2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은 뭐 해당 법인의 최대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최대 출자자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요. 삼성물산 최대 주주 지분은 18.13%를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이 때문에 올해부터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적격성을 충족하려고 하면은요,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또는 조세법 처벌법 등 뭐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금강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용된 뇌물공여, 그 다음에 횡령 등의 혐의는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죠. 다만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하고요. 금융위는 금강원 결정을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 이런 식으로 좀 멘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서 가석방으로 나왔고 좀 통 큰 투자를 한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 많이 밀리고 흔들렸죠. 그리고 뭐 골드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들이 또 사는 것 같아요. 확 밀어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얘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거기에다가 지수까지 같이 밀리니까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다만 우리가 요 라인이면은 괜찮은 자리다라고 해서 여기서 접근을 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버티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박스권을 하나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살짝 밀렸어요. 지수 영향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시 뭐 감옥에 있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봤으나, 아 이놈의 지수, 그 다음에 그 외국계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흔들어 놨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두 개가 밀리다 보니까 지수도 같이 밀리면서 시장도 밀리는 영향을 좀 연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1차 박스권이라고 보는 거죠. 요 라인에서 보여주는 박스권, 얘는 레벨업에서 요 라인에서 보여주는 2차 박스권입니다. 그 2차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면은 쉽게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황이라든지 뭐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관심 종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혜택은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 받아가시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그걸로 좀 좋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8월달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조금 뒤숭숭했죠. 하락도 많이 했고 상승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총 누적 수익률이 63%로 좀 단기적인 매매만 집중을 했습니다. 단기 단타. 그래서 이 정도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9월달 들어서도 벌써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도 6종목 매수 매도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실 때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주말에는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